ASML은 직원의 커리어를 패스가 아닌 플레이그라운드로 표현을 합니다. 항상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회사에 속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엔지니어의 행복 없이는 ASML의 성장도 없습니다. 저는 EUV 조직의 테크니컬 서포트 팀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테크니컬 서포트 팀은 EUV 팀 내에서도 라인에서 해결되지 않은 한 단계 더 어려운 기술 이슈를 담당하는 해결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는 테크니컬 서포트 팀의 매니저로 크게 고객 커뮤니케이션과 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고객 커뮤니케이션은 현장 이슈를 전담 관리하는 부분과 하이레벨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포함하고요. 팀 운영에서는 엔지니어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시스템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만들어지는 많은 반도체가 저희 DUV, EUV 노광 장비를 통해 완성이 되고요. 저희 팀원들 모두 이 노광 장비를 통한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매니저로서 최대한 이들을 지원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별다른 이슈 없이 업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MBI 프로젝트 리드로 HMI 팀에서 새로 도입될 계측 설비인 MBI라는 장비군의 안정화를 맡고 있는데요. 사람이 아프면 MRI를 찍잖아요. 그것처럼 HMI 팀은 E-beam으로 웨이퍼에 구현된 반도체 패턴의 분량을 계측하여 마이크로칩 제조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ASML이 포토리소그래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HMI와 같은 계측 장비 기술도 보유하여 홀리스틱 리소그래피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 계측을 통해서 결함이 없는 합격품 비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니 반도체 퀄리티를 위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롭게 출시된 MBI 장비군이 안정적으로 칩메이커에 설치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프로젝트 리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ASML 코리아의 새로 생긴 하이엔에이 팀에서 안정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요즘은 AI나 빅데이터 기술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갈수록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방대해지면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고 그에 따라 ASML도 차세대 EUV 공정을 가능하게 하는 하이엔에이 장비를 한국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생산 단계가 줄어서 반도체 칩 단가와 생산 시간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최신 기술인 만큼 배워야 하는 내용도 방대하고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저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본사 및 국내 동료 엔지니어분들과 함께 학습을 하고 하이엔에이를 국내에 안정적으로 선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SML은 직원의 커리어를 패스가 아닌 플레이그라운드로 표현을 합니다. 엔지니어의 커리어를 선처럼 단순하게 정렬된 개념이 아니라 마치 놀이터처럼 부서와 지역을 넘나들며 경험을 쌓고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동료들과 교류하고 배우면서 자신만의 기술과 열정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들은 기술적으로 본인의 영역을 전문화하거나 피플 매니저가 되거나 혹은 프로젝트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 등 다양하게 본인의 커리어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CS 엔지니어로 ASML에 입사해서 제너럴리스트 그리고 텍 서포트 엔지니어로 엔지니어의 길을 걷다가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텍 서포트 팀의 매니저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팀을 이끄는 매니저를 목표로 할지 기술을 깊게 연구하는 전문가가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반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제일 기본적인 장비 기술부터 시작해 CS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경험을 하자는 생각으로 주어진 기회에 항상 충실하며 성과를 내왔던 것 같습니다. CS 엔지니어로 입사해 시프트 엔지니어, 제너럴리스트를 거쳐 고객사의 한 라인을 담당하고 인스톨된 장비들과 업무 환경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라인 제너럴리스트로 일하면서까지 비즈니스 방향성과 청사진 등 큰 숲을 보는 눈을 키워왔습니다. 최근까지는 평택 신설 라인 담당자로 라인 셋업과 안정화를 맡아오다가 현재는 신장비 담당 프로젝트 리드가 되었고 항상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회사에 속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커스터머 서포트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습니다. DUV 팀 내에서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일하다 보니 8년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계속 성장해 나갔고 저 스스로도 현 시점이 어디인지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고 시야를 확장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임직원들의 커리어 개발과 이동을 지원하는 ICF에 참여하기도 했고 다른 팀의 직무 인터뷰를 소개하는 룩 인사이더 잡이라는 뉴스레터를 통해 사내 커리어 정보를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측 장비의 사업에도 관심이 생겼고 노광 장비 외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며 HMI가 가진 불량 검출 방식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DUV팀 소속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고 최신 기술인 High-NA까지 지난 7년간 다양한 경험을 확장해 오면서 제 기술적 영역을 전문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여정에서 제가 끊임없이 기술을 배우고 저만의 영역을 확보해 가는데 회사의 커리어 지원 프로그램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요. 예를 들어 오픈 포지션 공고를 통해 어떤 부서에서 새로운 인력을 필요로 하고 사내에 어떤 새로운 기회들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알려줍니다. 조직 내 잡 로테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님께서 추천을 해주셨고 2021년도부터 약 2년간 네덜란드 본사 High-NA 팀으로 LTA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제 커리어에서는 잊을 수 없는 여정이었고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도 High-NA 경험이 없는 현 팀원들에게 본사의 케이스를 전달하기 위해 본사 팀원들과의 커넥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최신 기술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섭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SML에서는 정기적으로 DMP라는 다이얼로그를 통해 엔지니어의 커리어 개발을 매니저와 1대1로 점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 의지를 어필했었습니다. 기술을 보다 깊게 파고 들어갈지, 관리자의 길을 갈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지 스스로 계속 고민하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옆에서 고민해줄 조력자인 매니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엔지니어의 성과는 설비의 이해도나 런타임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장비를 백업시킬 수 있는지 등이 있는데 이는 절대 혼자 이뤄낼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팀원이 아니더라도 저는 항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웃고 먼저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으면서 최대한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SML은 서로 챙겨주는 문화가 정말 잘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니저 업무를 하다 보니 다른 팀과의 관계 형성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엔지니어일 때는 퍼포먼스에만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엔지니어의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 그리고 모두의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고 조율하고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과 같이 하는 법을 배우며 인간적으로도 매일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 항상 신기술이 제공되는 회사와 계측 장비로의 확장이 저에게 잘 맞았습니다. 이러한 학습을 위해 해당 분야에서 먼저 일한 엔지니어들을 찾아가거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엔지니어에게 연락하며 정보를 얻는데요. ASML은 놀리지 트랜스퍼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어 세계 각지 엔지니어들과 협업이 자유로운데요.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을 때마다 원팀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다른 개성을 가진 여러 팀원들이 잘 어우러져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매니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워크샵이나 미팅 등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협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여전히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본사에서 팀원들의 회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1년 전보다 팀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팀을 이끌어가는 목표와 방법에 팀원들도 공감해 준 듯해서 무척 감격스러웠습니다. 만약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본인의 매니저고 목표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커리어를 위해서 특정 부서를 거치는 게 도움이 된다면 매니저와 함께 다음 커리어 플랜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SML이 이 위치에 오게 된 건 혁신을 위해 배우고 도전하는 엔지니어들의 진취적인 자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한계에 도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ASML의 핵심 가치이자 엔지니어가 가져야 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ASML은 엔지니어 본인이 커리어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 의지만큼 성과를 보여줬다면 기꺼이 기회를 주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라는 조직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 실행을 통해서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도 저는 High-NA가 아직 국내에 도입되진 않았지만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기존 EUV 장비에 대한 경험을 더 쌓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라인 엔지니어로 자원했습니다. ASML은 엔지니어가 실천 의지를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ASML은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할 회사고 그 안에서 저도 함께 자라나고 있는데요.
장비 운영을 넘어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읽고 회사가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 의견을 내고 실현시키는 게 지금 제 꿈입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프트 스킬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운동이고 나머지 하나는 영어입니다. 저도 꾸준히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프트 근무를 마치고 지쳐 소파에 늘어지기 쉽지만 막상 헬스장에 가면 다음날 몸에 활력이 돌고 일상생활도 더 긍정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또 기존 팀원들이 모두 운동을 좋아해서 지금 새로운 팀원들에게도 더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도 하비클럽과 같은 활동을 통해 엔지니어들의 균형 잡힌 일상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공업사라는 사내 차량 정비 동호회의 초창기 멤버인데 이름과 로고를 제작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나 라이트 정도는 쉽게 교체하고 차량 정비가 필요한 경우 함께 모여 정비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저는 130명 정도가 있는 사내 스노우보드 하비클럽 ABS의 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저는 운동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편인데 하비클럽을 통해 둘 다 충족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 없인 퍼포먼스도 없다는 것을 연차가 점차 쌓이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엔지니어의 행복 없이는 ASML의 성장도 없습니다. 실제로 팀이 행복해야 성과도 나오고요. LTA를 마치고 하이엔드 팀 빌드업을 진행하는 지금 ASML에서 제 목표는 DUV, EUV, 하이엔드 모든 설비를 이해하는 엔지니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미래에 태어날 아이가 저를 따라 ASML에 입사를 한다면 장비에 대해 물어봤을 때 모두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